주 대전을 과거에 이야기했을 때 제일 특징적으로 도시를 설명하는 것이 과학도시였고 그 전 단계에서는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교통의 요충지로서 교통도시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워낙 교통수단들이 다양화되고 그리고 저변에 다양한 형태의 이제 교통수단 고속도로라든지 뭐 여러 것들이 생기면서 교통의 중심 도시로서의 기능은 상당 부분 사실 약화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학기술 중심 도시로서의 대전은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물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판교밸리라든지 이런 대도시권 중심의 그런 기술들 집적들이 이제 이전되는 측면은 없잖아 있습니다만 도시를 분석한 포트폴리오를 보면 여전히 우리 대전은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과학기술 도시로서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잘 갖추고 있는 도시이고 그래서 지금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면서 대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역사회를 경제를 살찌울 수 있는 것은 여전히 그 안에 있다. 과학기술을 어떻게 우리 산업으로 연결시키고 그것이 지역의 경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대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또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꺼리다라고 저는 봅니다.